네, 글로벌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찐링 중국 주식 전문가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자 오늘 찐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찐링님. 네. 저는 사실 뭐 인사 나누면서 같이 감사의 말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중국 시장 패널로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그 구독자분들께 중국 시장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운영하시는 찐중투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찐중투. 네,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중에 네. 개인적으로 가장 퀄리티 좋은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유튜브에서 좋은 자료 올리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준비한 내용들은 혹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마 지금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투자는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나 한국 시장을 볼 때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참고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뭐 경기도 안 좋고 정책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 같고 증시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올해는 혹시 반등할 수 있을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어떤 분들은 좋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막연하게 뭔가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경기, 정책, 증시, 현지, 투심 위주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나중에 네. 시간이 남으면 한국 주식이랑도 관련된 산업이나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예전 2015년 정도 관심 가지고 지수나 뭐 개별 종목 매매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 되고 나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긴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약간 네. 완화의 분위기가 있고 통화 정책이 시장에 좀 친화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결국 시장의 화두인 것 같은데 네. 그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증시 방향성을 판단할 때 통화 정책이 아주 중요한 요인인 거 맞아요. 근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화 정책도 중요하고 거시 경제, 산업 정책, 산업 경기, 자금 수급, 기업 실적, 밸류에이션 특히 중국 증시는 시총의 90% 10% 이상을 현지 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투심이 중요하죠. 현지 투자자들이 증시 방향성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방향성은 중국이 통화 완화로 가고 있고 미국은 긴축으로 가서 요것만 따졌을 때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 복합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스스로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의 90%가 현지 투자자긴 하지만 네. 투심상으로는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또 전 세계적으로 투심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중국의 일별 등락이나 지수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보통은 통화 완화하면 그 전후로 증시가 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짚어드리면 네. 이게 연초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중국의 5대 지수랑 홍콩 3대 지수의 일별 등락인데요. 네. 화면 준비되면 같이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근데 1월 셋째 주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그러면 1월 셋째 주 전인 첫 주, 둘째 주를 보면 네. 주간으로 첫 주, 둘째 주 다 하락했어요. 아, 그러니까 주간으로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다 하락했어요. 다 하락을 했다. 네. 네. 근데 그때도 슬슬 통화 뭐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네. 예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뭔가 부담 요인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기준금리를 인하한 MLF랑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그 LPR 금리를 인하한 셋째 주는 네. 인하했는데 네. 다섯 개 지수 중에 세 개는 하락했고 두 개만 상승하고 그다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하한 후 넷째 주는 더 급락했어요. 첫 주, 둘째 주보다. 그다음이 2월 첫째 주 춘절 연휴. 그러면 이번 주가 개장 첫 주죠. 월화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상해종합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네. 상승을 이끈 그 업종들이 보통 부동산, 건설, 금융, 인프라, 철도, 운송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거래 저는 매일마다 일별 거래량을 모니터링하는데 네네. 1월 달에 계속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지수가 3일 연속 상승했는데 네. 거래량은 1월 달보다 훨씬 줄었어요. 그러니까 증시
이 월화수 상승한 거는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 상승한 게 아니라 그 증시에 머물러있는 자금이 요 업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요렇게 해가지고 상승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투심 유축이 계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완화는 이미 기정사실이지만 그거보다 중국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되는 부분이 아직은 무게감을 잡고 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를 봐주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스토리는 이제 미국이 긴축을 진행하게 되면 시장이 좀 정체되고 그 자금들이 중국을 갈 만한 유인으로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하면 중국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도 증시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정책 외의 요인들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부분들이 좀 물론 요인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딱 서너 가지를 들면 국내 중국 국내는 경기 기업 실적 두 가지 해외는 아무래도 미국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그러니까 간단히 짚어드리면 국내 제가 말한 국내는 중국 국내예요.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경기랑 기업 실적을 간단히 짚어드리면 경기는 아시다시피 작년 3월부터 내수 지표, 투자 지표, 제조 지표 작년 3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통화 완화를 하든 뭘 하든 이 지표라는 것이 정책을 시행하고 최소 6개월 지나야지 뭔가 경제지표 발표하고 사람들이 체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바닥인 듯 하지만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이나 경기 안정화 정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경기 개선 까지는 언제 연결될 수 있냐 그게 또 실제로 숫자로 반영이 돼야 우리가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게 좀 불확실성이 그래서 현지에서도 관망 심리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둘째는 기업 실적인데 물론 중국이 많은 산업이 성장 중이죠. 증시와 상관없이 산업 자체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번 주까지 중국에 상장한 4,600여 개 종목 중에 한 6, 70%가 작년 연간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금융업은 또 실물 경제랑 조금 간격이 있는 거예요. 금융업을 빼면 실물 경제는 그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연간 증가율이 중국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비율이 30% 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비중은 그보다 훨씬 낮고 그중에서 확실히 눈에 띄게 상회한 거는 아무래도 신재생, 전기 장비, 전자, 그리고 그 비철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작년 연간 실적은 성장한 건 있지만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숫자상으로 실적 성장성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경기나 실적이 가장 심각하게 깨진 게 2020년이에요. 코로나 첫 해니까. 그래서 기저효과만 고려하면 작년에는 숫자가 기저효과가 반영돼서 좋아요. 근데 또 작년에는 경기 둔화까지 겹치니까 숫자상으로 기저효과 반영되는데 생각보다 좋은 게 많지 않았어요. 신재생 그런 거 빼고. 그러면 올해는 또 작년에 기저효과가 반영되면 숫자상으로 작년보다 증가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떨어진 거는 뭐 어쨌든 기저효과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숫자가 떨어져 나오면 또 안 좋아요. 투자 심리상. 그리고 지금 경기는 언제 확실히 반등할지 모르고 그래서 중국 국내는 제 생각에는 경기 둔화 실질적인 개선이 언제 될지 기업 실적은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잘못 나오거나 또는 생각보다 잘 나올지 요 두 가지가 불확실성이고 해외는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령 그냥 가령이에요. 가령 미국 증시가 지금뿐만 아니라 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혹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만약 하락한다면 전 세계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냥 아 나는 특별하다 예외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그 순수출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니까 매일매일 환율을 체크하는데 중국은 전체 GDP 중에서 60% 이상이 내수예요. 물론 투자나 순수출도 많지만 내수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에 대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근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중에 90% 이상이 중국인 현지 투자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비중은 작지만 방향성은 늘어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상황, 뭐 성장성이나 뭐 그런 걸 보겠지만 환율도 한 가지 고려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중국 원화 환율을 보면 한 1년 반 동안 계속 강세였어요. 강세였는데 만약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2%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 2.7% 되거든요. 네. 항상 수년 동안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았어요.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국의 그 국채 수익률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에 해당되는 그런 채권 글로벌 자금이 또 엄청 크잖아요. 우리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지만 사실 채권 자금이 엄청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양국의 중국과 미국 양국의 국채 수익률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 국채랑 연관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좀 들어오는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원화 강세의 방향성이 좀 변화가 될 수. 요거는 어떤 가능성이고 핵심 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확률적으로는 지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매년 그 평균치를 내면 1월부터 12월까지 2월달이 보통 상승하는 확률이 한 70%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2월달이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한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말 춘절 연휴 전까지 계속 하락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혹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월 달에 지수가 좀 올라올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국내 요인, 해외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 증시가 이제부터 추세적으로 간다. 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해주신 내용 중에 경기 둔화를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 둔화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의 통화 정책들, 완화적인 정책들이 시장 부양에 또 어떤 메인, 키 메인 요인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 여력이 지금 충분히 있어서 경기 둔화 국면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한 통화 완화 정책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네, 그 1월 셋째 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하한 건 좋은데 그렇게 뭐 강력하게 인하하기보다는 현지 투자자들도 좀 더 화끈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강력한 정책을 원하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이나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기사나 보고서에서 어떤 특정 단락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이 쉽지 않은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게 아까 오기 전에 급하게 그냥 한국어로 직역한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인민은행 부은행장인 려구어 장이랑 리커 장 국무원 총리의 이 경기 대책에 대한 그 풀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판단이 설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 좀 길어 여러분들 한 20초 시간만 드릴게요. 대충 풀 원문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통화 정책이라는 공구 박스를 더 크게 열어서 신용 대출이 무너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3번 정책은 앞쪽 제가 이거 지극한 거라서 약간 한국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책은 앞쪽에서 힘을 써야 한다. 비록 지금 연초지만 한 해라는 시간은 매우 짧다. 한 해 농사는 봄에 달려 있다.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인민은행 차원에서 뭔가 통화 정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죠. 좀 더 할 것 같죠.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 해는 아주 짧다. 농사는 봄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미국 쪽이 이제 금리 인상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다 그 후에 하면 사실 좀 피동적으로 되니까 그 전에 그러면 추론할 수 있는 건 1분기에 뭔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다음 페이지 그 리커 장 총리가 1월 25일에 한 발언을 보면 뭐 형식적인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는 지금 새로운 하강 압력에 처해 있다. 요게 중요해요. 거시 정책 강도를 강화하고 성장 안정화를 보다 돌출한 위치에 두며 근데 요게 중요해요. 대수만관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대수만관. 대수만관 대가 클 대자고 수는 그 물수 만관은 막 쏜
막 거칠게 쏟아붓는. 그래서 대수망관은 물을 막 대량으로 푼다는 뜻인데 그 즉 미국 작년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막 무차별한 통화 완화를 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중국에서는 대수망관이라고 해요. 중국은 자꾸 사자성어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앞에 부은행장이 말한 그거를 보면 1분기에 뭔가 경기 안정화를 참고로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이라는 표현 안 쓰고 경기 안정화, 성장 안정화라는 표현 써요. 뭔가 기대감이 다르죠. 네. 네. 성장 안정화를 위해서 1분기에 뭔가 할 것 같은데 근데 리커장 총리 거 들으면 할 건 할 건데 또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요 두 단락만 봐도 1분기 미국이 그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뭔가는 더 할 것 같은데 또 너무 좀 무식하게 좀 급진적인 거는 안 할 것 같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부작용이 아직 기억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기대가 충족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네, 시장은 항상 어떤 기대감을 상회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래서 할 건 한 건데 딱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좀 아쉬운 소식이군요. 네. 그리고 더해서 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 부분 조금 체크해봤는데 네. 최근 이제 특정 섹터들 변동이 많이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빅테크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의 행군을 해왔는데 네. 뭐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나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오랜 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규제의 좀 살얼음판 위에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 투자자들이 그런 희망상을 갖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요. 네.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한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작년 한 해 많이 급락했다. 두 번째는 작년 한 해는 뭔가 큼직한 행정처벌, 벌금 그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는 짜잘한 건 있는데 큰 건 안 나왔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이제는 바닥 확인하고 반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한 경험이 오래 되셨겠지만 어떤 업종 중에 속한 그 종목을 볼 때는 그 업종이나 종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증시 전체에서 어느 게 더 관심이 있고 어느 게 더 사랑받는지 그게 중요하지 요 기업이나 요 업종이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 요것만으로는 자기 합리화하기에는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제가 한 세 가지 근거를 들면 과거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보면 중국 정부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는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그냥 대대적으로 육성해요. 어느 정도 육성해놓고 규모가 크고 그중에서 불합리적인 현상 예를 들어 독과점이나 뭐 불공정 경쟁 불합리적인 현상이 나오면 한 2, 3년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 규범화. 한국에서는 자꾸 규제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규범화. 규범화. 네. 그러면 만약 2, 3년 걸린다고 가정하면 뭐 3년은 길다 하더라도 2년 동안 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1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증시가 선반영 된다는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선반영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11개월 남았는데 아무리 뭐 따지고 따지더라도 3, 4분기가 돼야 뭔가 투자 심리든 뭔가 더 시기적으로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또 중국 정부 중국적인 표현이 많고 딱딱한 표현이 많지만 근데 미국 영어로 된 미국 쪽 코멘트나 한국어로 그 한국 분들이 작성하신 그것보다는 그냥 중국 원문을 그냥 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지만 아시다시피 다음 페이지요. 항상 매년 12월 달에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걸 12월 중순에 열어서 네. 다음 해 경제사업, 경제방향은 요렇게 가이드라인 요렇게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 방향은 작년 12월에 개최한 회의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해 12월에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비교하면 위에 거는 올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20년에 개최한 회의고 밑에 거는 올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개최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중에서 반독점이나 뭐 불공정 경쟁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를 이제 선별해보면 딱 요 두 단락이에요. 1년 전에는 2020년 12월에는 네.
여기 보이시죠? 첫 반독점. 반독점, 반부정당 경쟁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선, 고품질 발전 추진의 내재적 요구다. 네. 그리고 독점과 부정당 경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근데 1년 후, 즉 작년 12월은 약간 표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반독점, 반부정당 경쟁 강화라는 단어는 안 없어졌어요. 반독점과 반부정당 경쟁을 강화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근데 전체적인 느낌상으로는 그 전에 버전보다는 약간 좀 글자 수도 줄어들었고, 네, 그 전 버전은 이 한 단락이 다 반독점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버전은 요 밑에 글을 보세요. 사실 그냥 요 한 줄만 반독점이에요. 밑에는 그거랑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 육성 정책이든 규범화 정책이든 어떤 시작할 때는 수위가 강하고 뭔가 피크를 찍고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희석화되고 좀 약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저기 앞서서 이제 있었던 저 이제 저 회의의 회의록이 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확률이 높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은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전인데 양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항상 두세 시간 서서 그 모든 경제 방향성이나 정책을 다 세 시간 내내 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온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그 전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딱 한 페이지로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제시한 거예요. 그거를 풀 버전으로 풀어서 한 게 리커창 총리가 읽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게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한다면 그럼 만약에 저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저게 따라서 투자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걸 보고 그냥 들어가는 뭐 투자를 하는 그런 게 많은데요. 근데요, 리커창 총리가 읽는 그 풀 버전은 산업별로 다 자세히 언급하는데 요 12월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아주 거시적으로 산업 언급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언급하고 대체로 뭐 통화 정책 거시적인 아주 좀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분위기적인 거, 전체적인 기조적인 거는 파악할 수 있지만 자세한 거는 그리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그 정책에 해당되는 경기가 있고 또 경기 속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든 LCD든 디스플레이든 또 그 사이클이 있고 정책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 또 다른 거를 하나하나 시장, 다 보겠죠. 그건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된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너무 아쉽게도 지금 벌써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시간이 없는데도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좀 부탁을 드려요. 짧게 조금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사실 원래 성장이 된 게 되게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중국도 고령화가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바이오주들이 주가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해 왔는데 최근에 뭐 우시바이오나 여러 가지 악재들 그리고 뭐 대표 기업 중에는 항서제약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항서제약을 제외한 좀 유명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4월부터 6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급등했어요. 근데 6월 말 7월 초부터 추세적으로 쭉 하락했고 작년 6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서는 더 낙폭이 크고 아시다시피 어제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영민성 영민바이오가 22% 그래서 거래 정지되고 오늘 또 거래 재개됐는데 또 1%대 하락하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과거 5, 6년 동안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지가 많이 남았지만 저는 향후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물론 그 여밍이 22% 하락한 거는 기사를 통해 접했지만 그거는 어떤 추세적인 악재 속에서 어떤 자극제나 도화선처럼 그렇게 살짝 건드린 거지 근본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제 유튜브에서 작년 7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약주 바이오주 안 좋다 안 좋다고 말씀했는데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간단히 정리해도 한 2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2분 안에 정리하도록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는 여전히 정책이에요. 정책.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항서를 작년부터 계속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약가 인하라는 게 어느 나라나 다 있잖아요. 근데 약가 인하에서 뭐 그 의료보험에 들어가면 인하는 됐지만 판매량이
많이 늘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균형이 중요하죠. 만약 약가 인하를 50% 했다. 근데 판매량이 10배, 20배 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돈이 돼요. 근데 작년부터는 약가 인하폭이 그 품종마다 다르지만 70%, 80%, 95%까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아주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약가 인하 뭐 했는데 2-3년 작년부터는 이제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하고 또 6개월 지면 또 하고 이제 약가 인하 뭐 이런 거는 이제 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작년부터 계속 공동부유라는 거를 강조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인구 구조 중에 중국은 내수 소비를 진작하려면 인구 구조 중에 중산층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네, 많이 돼 아직은 중산층이 그렇게 물론 많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중산층 키워야해서 그래서 공동부유에 하는데 공동부유가 뭐예요? 첫째 소득을 늘린다. 둘째는 생활 부담을 줄인다. 부담을 줄인데 약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비싸고 그 약품이 의료보험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 약품을 판매량 많이 줄게. 그러면 의료보험에 들어 편입해 줄게. 대신 약가 90% 인하해 줘. 그러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기엔 또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하면 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6월에 의약품 공동 구매를 해서 약가를 인하했고 올해 작년 말에 또 했고 올해는 1월에 또 해요. 그래서 약가 인하 가장 크고 그 외에도 많지만 시간이 없죠. 시간상 네. 아유 아쉽네요.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는 제 유튜브에 이거를 1, 2, 3, 4, 5, 6시간 시간별로 다 했는데 네. 역시 정책적인 게 그리고 공동부유 이게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인하 그리고 일반적인 약품은 뭐 70%에 90% 근데 희귀병 있잖아요. 네. 희귀병의 치료에 쓰는 약품은 사용하는 환자 수는 적지만 그 환자에 있어서는 엄청 생명을 그래서 희귀병은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고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약가 인하를 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가 인하라는 이런 그리고 공동부유라는 국민들의 비용 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최종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네, 오늘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임팩트는 장난 아니에요. 네, 좀 아쉽네요. 네, 나중에 또 저희가 다시 모셔서 네, 네, 또 연결해서 그래서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찐님, 중국 주식 전문가 찐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또 3부 이제 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회에 나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들 찔링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많은 의견들 중에서 조금 객관적이다, 담백하다라고 느껴지는 의견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 제도권 금융권에 있지만 금융권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낙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봤는데 낙관 편향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담백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아유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에 진미필담이라는 네 글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진미필담. 네. 진정한 맛은 반드시 담백해야 된다는 말인데 오늘처럼 조금 담백한 시간간도 투자자분들께 좋은 어떤 의견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준비해 오신 거예요? 진미필담? 방금 떠올랐습니다. 방금 떠올랐어요? 네. 아, 역시 최파고님이십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자 광고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